미국의 중학교 수학 경시대회, 그리고 수학과 함께한 저희 경험들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수학 경시대회 매스카운트하고 AMC, AIS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수학 경시대회에 대한 제 생각과 그리고 저의 경험들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아이비리그 문과 쪽을 졸업해도 취직이 잘 안 된다는 기사가 좀 많다 보니까 문과 쪽보다는 이과 쪽, 스템 쪽 에어리어로 전공을 선택하려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액티비티도 수학 경시대회라던가 요즘 인기가 많은 리서치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학생들 중에는 제가 수학 경시대회를 하면 아시안 학생들이 많이 하는 액티비티가 아닌가요? 하는 또 질문도 하는데요. 두 가지 얘기가 다 맞습니다. 스템 에어리어를 가기 위해서는 수학 경시대회가 좋은 액티비티가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또 아시안이 많이 하는 액티비티라서 또 개성이 없어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입시에는 딱히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 할 수 있어서 맞는 액티비티를 찾는 것들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 나는 경쟁 너무 하기 싫고 나한테 너무 안 맞는 거다 생각한다면 학생이 안 하는 게 맞고요. 내가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좋으면 시작을 해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가 둘인데요. 둘 다 이과 쪽 아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큰아이는 수학 경시대를 안 좋아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경쟁하면서 시험 보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라서 학교 수학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수학 경시대회는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고요. 근데 반면에 작은아이 같은 경우는 경쟁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여서 매스카운트도 스스로 찾아가서 신청했고 매스카운트 내셔널에 나가서 AMC 얘기를 들어서 학교에 MC가 없으니까 스스로 선생님을 찾아가서 만들자고 했고 AMC도 학교에서 제일 먼저 만든 아이였고 시험을 해서 8학년 때부터는 AMC 10부터 12학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도 성향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요.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캐릭터를 잘 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액티비티가 아시안들이 많이 하는데 꼭 도움이 되냐 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제가 큰아이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작은아이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취직해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인터뷰에서 레즈메를 쓰는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친구들로 인해서 고등학교 때 수학경시대를 했던 액티비티는 단지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턴을 잡기 위해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학생이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 경시대 나가는 것을 즐기는 학생이라면 부모님께서 뒷받침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를 대신 풀 수는 없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해서 막 수학 경시대를 잘 하다가 10학년이 지나고 나서 지쳤을 때 뭐 AP가 많아지고 그래서 뭐 수학이 좀 지쳐하고 그랬을 때 어깨도 주물러주고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폴더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좀 주면서 12학년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턴 잡을 때도 레주메에 제가 레주메를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레주메 썼을 때 내가 인턴을 잡는데 도움이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이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매스카운트입니다. 매스카운트는 가장 대표적인 중학교 수학경시대회입니다. 1984년도에 처음으로 내셔널 컴피티션이 생겼는데요.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매스카운트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학교에 따라서는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스카운트는 클래스로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가 마친 후에 따로 클럽으로 개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수학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고요. 수학 선생님과 함께 발런티어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매스카운트 컴피티션은 어떻게 다른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매스카운트의 스쿨팀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 컴피티션에서는요. 이 중 10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게 되는데요. 뽑힌 4명의 학생들은 챕터 컴피티션에 나가게 됩니다. 챕터 컴피티션에서는요. 4명의 학생들을 뽑습니다. 4명의 뽑힌 학생들은 스테이트 컴피티션에 나갑니다. 여기서 뽑힌 4명의 학생들은 다시 팀을 이루어서 내셔널 컴피티션에 나갑니다. 내셔널 컴피티션은 워싱턴 DC 혹은 올란도 플로리다에서 열립니다.
그 모든 비용은 매스 카운트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요. 224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52개 미국의 주와 그리고 US 테리토리에서 뽑힌 학생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매스 카운트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시험입니다. 스프린트 라운드하고 타겟 라운드가 있습니다. 스프린트 라운드는요, 시험 중에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0문제를 40분 동안 풀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식이고요. 한 문제가 1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계산기를 쓸 수 없습니다. 다음은 타겟 라운드입니다. 8문제가 나오고요. 2문제씩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6분 동안 2문제를 풀고 브레이크가 있고 다시 2문제를 풀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굉장히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계산기를 쓸 수 있고요. 다음은 팀 라운드입니다. 10문제고요. 20분 동안 풀어야 하고 4명의 팀원이 한꺼번에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매스 카운트의 마지막 단계는 카운트다운 라운드입니다. 칼큘레이터는 쓸 수가 없고요. 두 학생이 문제를 푸는 시스템입니다. 프로젝트의 문제가 다 읽어지고 나면 학생이 버저를 눌러서 먼저 맞추면 포인트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많이 따는 학생이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진 학생은 내려오고 다음 학생이 올라가서 이기게 되고 끝까지 이기게 된 학생이 1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 매스 카운트 위너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매스 카운트를 준비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와 함께 매스 카운트를 준비할 때는 아트 오브 프로블럼 솔빙 밖에는 별로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영상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많아졌더라고요. 첫 번째로 오플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매스 카운트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전 문제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한 275불을 내면 서브스크라이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스 카운트 트레이너 앱입니다. AOPS 사이트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OPS 클래스가 있습니다. 매스 카운트 AMC 베이직과 매스 카운트 AMC 어드밴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존스 홉킨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CTY라고도 하죠. 이 네 가지 클래스가 제가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매스 카운트와 AMC8을 같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다른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MC8은 8학년 이상 혹은 14.5세 이하의 학생들이 볼 수 있습니다. 25문제, 40분 동안 풀어야 되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전자계산기는 쓸 수 없고요. 11월에 보게 됩니다. 12월 초 또는 중순까지는 결과가 나오고요. 맞은 문제의 개수로 바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뭐 23문제 맞은 학생 같은 경우는 23점이 되겠죠. 8에서 잘하게 되면 상도 받습니다. Distinguished Honor 같은 경우는 탑 1% 안에 들게 되면 받게 됩니다. 또 Honor Roll은 탑 5% 안에 들게 되면 받게 되는데요. Achievement Roll이란 상도 있습니다. 6학년 이하의 학생이 15점 이상을 받게 되면 받게 되는 상입니다. 또 가장 좋은 상인 Perfect Score도 있는데요. 25점 만점을 받게 되면 받는 상입니다. 자, 오늘 수학 경시대회 매스 카운트와 MC8을 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매스 캉가루도 있고 매스 리그도 있고 여러가지 중학교 수학 경시대회는 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는 확실히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 수학이 딱 정해져 있는 능력만을 키우게 한다면 수학 경시대회는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아니면 프로블럼 솔빙 같은 능력 그리고 확률, 그리고 남벌 띄어리 등 좀 다양한 능력을 키우게 합니다. 그리고 게임과는 조금 다른 것도 하게 하고요. 주어진 시간에 또 연습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도 키우게 합니다. 반면에 수학 경시대회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가 잘 디자인된 건 아닙니다. 숫도나 암기를 크게 강조한 문제들도 많고요. 너무 학생들이 푸시를 받게 되면은 능력 이상으로 해서 수학에 질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낙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학에 대한 재발견, 자기 능력에 대한 재발견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수학이 지쳐하고 그랬을 때는 알토 프로블럼 솔빙에서 자기랑 비슷한 학생들을 보면서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커뮤니티죠. 공동체. 그래서 거기서 뭐 우정도 느끼고 격려도 받고 영감이랄까? 그런 것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기랑 비슷한 학생들이 자기랑 같이 힘들어하는구나. 뭐 그런 것도 느끼면서 거기서 같이 문제도 풀면서 공감도 좀 느끼고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지금도 연결하면서 좋은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지적인 기회지만 또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이런 것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도 배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가 안에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다는 거 함께 말씀드리고요. 오늘 수학 경시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되셨으면 구독해 주시고요. 질문도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